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다 아시는 얘기죠. 뭐 세금과 죽음이라고 하는데 네. 세금은 굉장히 많은 대책을 세우셔요. 그런데 어차피 오게 될 죽음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얘기하기 싫죠. 근데 이미 그걸 한번 뛰어넘으신 분이 계세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분, 수필가로 제2의 인생을 또 사시는 이무희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상당히 많은 수필집을 봤는데 한편 한편이 진솔되고 감동적이어서 오늘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봅니다.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수필집을 쓰신 이무희 작가님, 대구에 계셔서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신장암 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 살려고 공부를 하셨는데 죽기 살기로 네. 공부하셨는데 공부가 네. 더 쉬웠다, 암보다. 네. 근데 이거 암 치료 받으시면서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말기암이면은 또 그것도 20몇 년 전이면 약이 되게 독했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전부 포기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뭐 좋다는 거는 다 먹는데 그 고통스러운 거는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저기 일어서지를 못해가지고 누워 있으면 친정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이거 바닥에 담요를 깔아놔놓고 뭐 주방에 가면 주방으로 땡겨 놓으면 그냥 엄마를 쳐다보고 얘기하고 화장실을 가시면 화장실 앞에서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고 뭐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첫째로 소화시키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고디탕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래도 좀 덜 역겹고 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가 하루에 한 6번, 7번 그냥 그냥 약간 목숨만 축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계속 먹으니까 좀 덜 힘들었는데 이 신장 수술이란 거는 신장만 떼어내고 배뇨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퇴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른들이 여성들이 생리하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로 계속 그게 퇴화되는 과정이 한 8, 9개월 정도 가는 그 기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생리통을 8, 9개월 앓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았죠. 와, 굉장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뭐 하여튼 누워 있어도 그렇고 또 차 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뭐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그때 기억하면 그래도 또 집에 와가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게 희망이 공부하는 게 그래도 그게 저에게는 작은 희망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가 응급실에 갔다가 링거 맞고 조금 회복되고 집에 오면 또 그걸 쓰고 듣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 방송통신대에 제가 네. 아는 지인도 지금 다니다가 네. 휴학을 네.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이게 일반 사이버 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아, 힘들어요.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책하고 받아가 하는데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잠 안 오면 밤새라도 들으면 돼요. 듣고 적고 하면 되니까 그래도 그게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거잖아요. 특히 그 영문학은 영미 소설 위주라가 영국, 미국 소설로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종교까지 바꾸는 계기가 됐죠. 소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소설이 결국은 알아보니까 신하고 또 성경을 기초로 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 고통을 또 옆에서 지켜보고 네. 함께했던 남편분. 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지금은 네. 많이 미안하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원망을 많이 했는데. 미안하죠. 미안하게 생각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중국 여행을 그 여행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봉사단체에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갈 기회가 됐는데 저는 못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 얘기를 해 두었는데 우리 남편이 여러 가족 다 모이게 하고는 저를 떳떳하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때 뭐 중환자실에 아버님이 계시니까 저는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있어도 너 형수가 할 일은 없다. 병원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 형수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보내줬을 때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로 저를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나의 속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끝없이 그렇게 저 편지를 꽃편지를 써서 여행 중에 호텔에서 써서 보냈더니 일주일 뒤에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그 정말 편지처럼 그렇게 고마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글로 쓰니까 그렇게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 대답은 그 글로서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글이 부족해서 다 표현을 못했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고맙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남은 인생을 내가 바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한 남자는 끝없이 저에게 잘하고 있어요. 네. 제가 즐겁도록 하고 이 있어요.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시샘 하시겠어요? 고통이 60대, 지금 있어야지 그렇게 됩니다. 60대시죠? 네. 60대의 부부가 이렇게 금슬이 좋다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연애 시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까 분을? 저는 친정 아버지하고 선을 여러 번 봤는데요. 아버지가 주선해 놓은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우리 아버님의 친구가 저희 마을에, 친정 마을에 계셨더라고요. 그 마을을 통해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는 거예요. 저, 실제 저보다 더 좋게 알고 계셔가지고, 선볼 때마다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세 번을 선 봤는데, 보고 난 뒤에 제가 직장이 대구라서 대구로 오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마중을 해주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아들 있다고,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팔남매 맏며느리. 야, 이거 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제가 팔남매가 어떻게 사실, 돼요? 줄줄이. 위에 아들 셋, 그리고 중간에 시누이 하나, 그 밑에 넷. 그래서 칠형제고 시누이 하나고 칠형제 제가 남자만. 네, 예, 칠동서 중에 제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니까 네. 밑으로 그냥 동서들이 주르르르.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야, 그걸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걸 다 그렇게 하시고. 하긴 했죠.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할 일은 다 했어요. 얼마나 남편이 좋았길래 그것도 모르고 콩깍지 씌셔가지고. 이 책에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두 남편 분이서 막 좋지는 않았어요. 예? 예. 남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 제가 운명인가 보네, 그냥. 바보였어요. 바보였어. 바보 맞으시네. 그 신혼 때 김치 당근 이게 그렇게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네. 김치를 가정백과 책을 보고 담궜어요. 거기서 보통 그 요리 책에는 보면 10포기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료를 100포기가 넘었기 때문에 105포기라서 곱하기 10.5를 해가지고 양념 비율, 젓갈 비율 그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됐어요. 백폭이요? 식당에서 무슨 백폭이면 산더미인데, 김해추가? 저희가 골목 안쪽에 집이었는데 골목길에 큰그
플라스틱으로 큰 그 도가니처럼 생긴 거기다가 저래가 담았어요. 길에서 씻었어요. 집에서는 다 씻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새댁이 있었는데 제 또래가 같이 와서 씻어줬어요. 야. 그 집에도 어른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되게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늘 뭐 어시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 자꾸 칭찬 주변에서 칭찬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뭐 춤을 췄나 봐요. 그냥 막 자꾸 하게 되었어요. 야 그때는 뭐 김치냉장고도 뭐 김치냉장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냉장고도 없었을 때. 네. 그럴 때 김치를 담그. 그럴 때 저희가 한 직업이 남편이 그 추리닝 메리아스 이런 만드는 제조 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 조각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생각으로 그 큰 거 뭐 그 살 돈은 없고 상황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에 있는 소리사에 가서 그 냉장고용 그 박스 큰 거 두 개를 얻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했어요. 그걸 뭐 천을 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땅에 묻는 방법으로 시골에 자랄 때 김치떡을 땅에 흙 파서 묻으시길래 그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묻느냐고 하니까 아버지 생각으로는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면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그래서 그 천을 깔고 비닐을 겹을 사가지고 두 포기씩 하니까 50몇 봉지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 넣고 밑에 한 세네 봉지씩 넣고 천을 깔고 또 넣고 해서 그 위에 먹어도 그게 온도가 변하지를 않아가 맛이 그냥 계속 좋았어요. 끝까지 설이 지날 때까지 그거 먹을 수 있었어. 지금도 그 이야기를 늘 합니다. 참 이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셨지만 젊은 네. 나이에 38세 네. 신장암 말기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그냥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삶을 하느님이 주시고 그때 공부했던 네. 걸로 또 종교도 바꾸셨고 네. 인생관이 180도로 네. 바뀌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봉사하고 네. 또 역시 지금도 계속 공부하셔서 글을 쓰시고 계시는데 저는 글 소매물도 이야기 그걸 또 참 네. 좋았고요. 여기 또 그 다음 글을 보니까 맨발로 걷는 행복 그래서 네. 이 걷는 거에 대한 되게 감사함을 느끼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못 걸으시고 아프셨다고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다리를 절었어요. 다리를 무릎이 아파가 다리를 절었는데 그 뭐 인근에 유명하다는 그 침 한의원에 가서 침을 놓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뒷산에 그 저희 사과밭이 있었는데요. 사과밭이 꽤 컸어요. 사과 자두밭이 있었는데. 그 가는 길에 황토길이라 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아버지가 업고 가셨는데 가서 내려가지고 아버지하고 계속 걸었어요. 그 아마 근육만 붙으면 그 다리의 힘이 뼈보다 튼튼할 거라고 걷자고 이게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게 전부 진짜로 좋은 말 아버지는 맞는 말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걷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걷고 나니까 밥도 잘 먹게 되고 또 다리도 안 절게 되고 건강해졌어요. 그때부터. Yeah. 저는 뭐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나와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산책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네.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많이 아프셔서 건강을 찾으셔서 네. 그런지 하루 일과에 네. 꾸준히 훌라후프도 하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하고, 운동 집에서 타는 자전거도 타고 네. 스트레칭도 하고 군인들이 하는 PT 체조 이렇게 뛰면서 하는 그것도 세 번씩 거의 서른 번을 세워가면서 짬 나는 대로 하고 또 스트레칭 이거는 매장에서 항상 합니다. 짬 나면 그 한 세트 100개씩이가 양쪽 옆으로도 100개 앞으로도 100개 이렇게 짬 나면 하니까 가게 앞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면 다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와가지고 타월 주고 같이 이렇게 운동합니다.
그래서 친한 고객도 있어요. 그냥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곧. 지금 정관장 매장 하고 계시죠? 네네. 어디서 하시나요? 대구 어디서? 대구 중구에서 하고 있어요. 중구 남산동, 제일 제가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데입니다. 아, 남산동. 예. 무슨 전철역은 어디 근처입니까, 그러면? 청라운등역하고 반고개역 사이에 있습니다. 뭐 네.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정관장, 그럼요. 남성. 정관장 남산점 치면 나오는데 제가 좀 알려졌습니다. 워낙 아픈 게또 자랑은 아닌데요. 예.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정말 바닥에서 출발하셨잖아요. 정관장을 어떻게 매장을 열게 된 것도 참 스토리가 대단하고요. 그리고 뭐 시계 그 보석점 하신 분이 갑자기 건강식품 매장을 하는데 영업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성공시킨 전국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또 대구에서도 탑인 매장이 되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저희 예. 정관장은 이 매출 일변도로 가는 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기 성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 그게 저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제가 처음 기준으로 했을 때그 프로테이지 성장률에 계속 성장하니까 제가 우수 매장이 되었어요. 근데 전국에서 매출이 높은 건 아니지만, 매출은 중간쯤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우수 매장이 된 거는 이렇게 자기 성장을 크게 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기본 그 삶의 그 선택하고, 회사가 지향하는 목적하고, 그래도 좀 이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렇게 매출 일변도로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정관장에 강의도 하고 제품도 알고 영업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이무희님과 또 알게 된 사이이기도 해요. 제가 맞아요. 강의 맞아요. 가서 또 알게 되고 저랑 인연이 돼서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영업 스토리, 마케팅 스토리,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